나가주겠죠, 그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면 또 뒷판쪽도 23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소매 산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소매통이 넓어졌죠? 그래서 기본 원형을 그려주세요. 브라우스 길이는 고무줄을 넣을 경우에는 좀 여유있게 하고 싶다고 하면 한 3cm 정도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7부 소매 기장은 45cm로 정하겠습니다. 자, 허리선이죠. 뒷판의 허리선에서 기장을 자, 여기가 40이라 치면 20cm 내리겠습니다. 허리선에서 20cm를 대서 내려주시고요. 그렇게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 정도 되도록 해서 일자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뒷판 쪽으로 요크가 있어요. 요크가 있는데 요크는 2cm 봐주겠습니다. 옆으로는 1.5cm 봐주고 목을 2cm 파고 1.5cm를 오픈을 시켜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밴드를 다시 만들어 줄 겁니다. 13c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로 하셔도 되고 작업하기 좀 쉽도록 3cm로 밴드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3cm 간격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크를 8cm 내지 10cm 8cm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뒷판 쪽으로 주름을 잡을 경우에 3cm를 나가줍니다. 이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입고 벗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힙 더하기 여기 이제 이건 여유분이에요. 여기는 여유분이 있고 여기서부터의 품은 여유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힙 더하기 3cm 여기서부터는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되도록 밑단을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잡아주겠습니다. 편하게 입기 위해서 1cm 진동선을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뒷판에서처럼 제일 먼저 기장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20cm를 내렸죠, 그죠? 그러면 20cm 똑같이 기장을 내려주시고 자, 폼은 1cm를 내리겠습니다. 아까 4분의 힙 더하기 한 3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2 내지 3. 자, 그래서 자,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되도록 이 선을 자, 여기 폼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4분의 힙 더하기 3이 됐고 이쪽 부분도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이 됐어요. 앞판도 똑같이 1.5cm를 파주고요. 그리고 나서 목 부분을 자 여기 이 부분의 이 간격을 2cm 간격으로 단작을 만들겠습니다. 허리선 있는 쪽에서 6cm까지 여기까지 넥을 단작을 만들겠습니다. 진동선에서 3cm에서 옆으로 좀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목은 암레크는 하지 않고 옆목으로만 1.5가 들어가고요. 3cm 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각각 3cm 부분을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에서 2cm가 들어가도록 2cm죠? 2cm 들어간 선과 여기 이 진동선, 이 선에서 3cm 올린 선을 이렇게 틀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2cm로 이렇게 되겠죠? 단추는 지금 현재로 여기 이런 식으로 단추를 달 수도 있고요. 요거 단작 부분은 총 2cm로 여기 칼라 밴드 부분은 3cm로 잡았습니다. 볼선이고 아래쪽 부분, 자, 이 뒷판 쪽에 옆선 길이 되셔서 이쪽도 내렸죠. 1cm 내린 선 맞춰서 서로 같은 옆선이 되도록
이 옆선과 뒷판 서로 같죠, 그죠? 그리고 앞처진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겨드랑이 부분 2cm 내려서. 자, 셔츠 블라우스예요. 볼게요. 포켓은 위치는 진동선에서 약 3cm 올린 선에서 잡아주시고요. 가로는 9, 세로는 11cm로 포켓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 패턴, 브라우스 소매 패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매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십자 모양으로 선을 그리시고요. 이쪽은 앞판, 이쪽은 뒷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매산을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블라우스의 앞 진동이 22, 뒤 진동이 23.5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5씩을 빼서 21.5와 23을 숫자를 정해서 소매산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산은 이 두 개의 진동 둘레를 합치겠습니다. 약 45 정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45를 3으로 나누면 15 정도가 나올 거고, 4로 나누게 되면 한 1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쯤 3.5로 해서 하면 한 13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3을 놓고, 자, 이쪽 편으로 21.5가 되는 선 그어주시고, 이쪽 편으로 23이 되는 숫자를 찾아서 사선으로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준 다음에 소매통을 봤더니 소매통이 35 정도밖에 안 나와서 좀 작아요. 그래서 한 좀 더 크도록, 자, 4분의 아몰로 해서 소매통이 좀 편안하도록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아몰로 했을 때는 이 선을 11로 해서 이쪽 선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21.5니까 옆으로 나가주겠죠, 그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러면 또 뒷판 쪽도 23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소매산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소매통이 넓어졌죠. 그래서 소매통이 약 38.5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위쪽으로 평평하게, 여기는 8분의 아몰, 8분의 아몰, 즉 44죠, 그죠? 44 나누기 8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5.5 정도 잡고, 또 이쪽 앞판 쪽도 똑같이 8분의 아몰을 해주시고요. 뒷판은 12분의 아몰 더하기 0.5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주시고요. 삼각형 수직으로. 자, 소매 패턴은 늘 똑같은 공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전의 영상들 보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의 아몰이에요. 그래서 진하게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몰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소매 길이입니다. 소매 길이는 7부로 했을 때 완성선을 4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cm는 여기 소매산 끝부터 45cm를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컵푸스가 있어요. 컵푸스의 넓이를 6c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6cm 선을 자,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것은 컵푸스예요. 자, 컵푸스인데 여기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이제 단추를 여밀 수도 있고 또 그냥 달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건데요. 이 둘레를 자, 34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컵푸스를 34로 잡겠습니다. 자, 34를 잡기 위해서는 이 여기가 지금 38.5예요, 그죠? 38.5이기 때문에 34를 하기 위해서는 4.5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2.25씩 하면 자, 이렇게 소매가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32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컵푸스를 32로 할 경우에는 1cm 더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자, 소매 9가 지금 32가 나와졌어요. 이 둘레가 32가 되고 그리고 컵푸스를 32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컵푸스 부분은 골선입니다. 자, 이렇게 소매 패턴까지 7부 소매에 7부 브라우스의 소매 패턴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매는 적절히 변형해서 만들어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긴팔을 하셔도 되고 반소매를 하실 수도 있고 적절히 원하는 대로 만들어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우스 패턴 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